오늘의 이벤트!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500개가 넘으면 다섯 분에게 이 귀여운 신비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예쁜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마이린TV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퀴즈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도 아시나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투니버스에서 방영하는 인기 애니메이션인데요. 신비 아파트라는 100년 된 아파트에 사는 다양한 귀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말 무섭고 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신비 아파트에는 볼 때마다 정말 다양한 귀신이 나오는데요. 뭐 숨바꼭질 귀신, 핸드폰 귀신, 엘리베이터 귀신 등이 나와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가끔씩 혼자 탈 때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귀신 나올까봐 진짜 막 무섭더라고요. 신비 아파트가 볼 때마다 진짜 무서운데 스토리가 감동적이고 좀 재미있어서 또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도 신비 아파트 정말 좋아하고 또 장난감 가게나 서점에 가도 이 애니메이션의 인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신비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장난감이 엄청 많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고스트볼 세트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여기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이 보이고요. 고스트볼은 애니메이션 안에서 주인공들이 귀신을 소환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파란색 이것을 고스트볼에다 탁 넣으면 귀신이 소환되는 거예요. 이런 신비 같은 귀신. 이게 요괴워치예요. 요괴워치 같아요. 여긴 투니버스에서 방영한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 QR 코드가 있는데 핸드폰에 갖다 대면은 고스트볼 관련 영상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면 한번 볼까요? 우와, 여기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정말 무서운 귀신들이 있네요. 우와,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여기 이렇게 놀이 방법 두 가지 나와 있고요. 고스트볼 피규어 칩, 두 번째 고스트볼 소환고 칩,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고스트볼과 신비 소환고 칩, 그리고 여기 신비 피규어와 신비 아파트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다른 귀신들은 별도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싸우면 신비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네요. 나중에 함께 모아고 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봉해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어허, 개봉합니다. 와, 이렇게 고스트볼과 클립, 그리고 신비 소환고 칩, 신비 피규어, 그리고 여기 신비 아파트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서 있죠? 오, 이렇게 예쁜 고스트볼 써있는 것도 들어있네요. 보관함. 오, 보관함도 있어요. 우와, 만화에서만 보던 고스트볼 본체예요. 와,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중간에 회색 띠가 있는데 이게 있어서 좀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양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버튼은 이거는 여기에 뭐 칩이나 그런 걸 끼면은 이 버튼이 눌러서 빼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뭐 작동 버튼입니다. 뭐 소리가 나게 하거나 불빛이 나오게 하거나 그런 거고요. 밑에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네요. 여기에는 클립이나 손잡이를 끼우는 건가 봐요. 오, 이거 누르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이렇게 열는 거네요.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 칩을 끼는 거예요. 피규어 칩을 넣어서 바로 작동시켜볼까요? 이렇게 신비 피규어 칩, 이렇게 피규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밖에 넣고, 아, 전원을 켜야 되네요. 이렇게 이거를 작동 버튼 누르면 이렇게 스페셜 멘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인간들의 비밀을 알려줄까? 내 뱃속에는 고스트볼이 잔뜩 있어?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진짜 뱃속에 고스트볼이 잔뜩 있나요?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는 말을 하네요. 신비.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손잡이, 손잡이와 클립. 이게 여기 이렇게 밑에 장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오프로 해준 다음에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 클립은 이렇게 옷에 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메달입니다. 소환구 칩.
인데요. 이거를 넣으면은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고스트볼에서 불빛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빠져요. 너무 떨어질 뻔했네요. 이 칩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또 전원을 안 켰네요. 그리고 이거를 닫아주면 좀 더 멋지죠? 그리고 불을 꺼준 다음에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불을 꺼볼까요? 바닥에다 비춰볼게요. 오! 이렇게 바닥에다 비추니까 진짜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히히. 와, 정말 귀엽지 않나요? 바닥에다 비추니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벽에다 비춰볼까요? 벽에다 비춰볼게요. 오, 또 신비가 나왔어요. 와, 신비가 말도 하고 정말 귀엽지 않나요? 신비가 정말 재밌는 말 하네요. 반갑다 인간들아, 이 몸은 신비님이시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이 고스트볼이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빛 속에 고스트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고스트 집 보관함을 볼까요? 이 안에 이 소환 칩하고 피규어 칩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홈이 있는데 홈에다가 이렇게 껴주고 피규어 칩도 껴주고 이렇게 닫으면 완성입니다. 진짜 아파트 같잖아요. 이렇게 다른 귀신들도 별도로 구매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진짜 자신만의 신비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모아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만의 신비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남는 손잡이 홀더와 클립 홀더는 이 박스 안에 보관할 수가 있어요. 와, 이렇게 박스가 있으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넣어주면 끝.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세트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투니버스에서 신비 아파트를 볼 때마다 귀신들은 오싹하고 주인공들은 귀엽고 스토리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투니버스에서 신비 아파트 한번 꼭 보세요. 아이들이 보면 재밌고 어른들이 봐도 공감되는 정말 재미난 애니메이션이에요. 정말 강추해요. 오늘 영상에 좋아요 개수가 많으면 앞으로 신비 아파트 관련 다양한 이벤트와 영상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